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목입니다. 오늘은 태권도를 배우러 왔는데요. 간단한 기본기와 그리고 발차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태권도 배우기 도전! 네, 반갑습니다. 나목이 구독자예요. 이제 스승님이시자 여기 태권도 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권도에서는 뭐 기본 동작도 있고 그리고 품새, 겨루기, 발차기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저는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가장 아이들한테 수련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기본 동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작이 뭐 화려한 발차기, 품새 화려한 거, 또 격파 멋있는 거 이런 거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본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을 열심히 하는 것이 태권도를 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태권도는 수련을 하면 이 태권도가 좌뇌 운해를 골고루 발달하기 위해서 두뇌의 진행지수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좌측 우측을 항상 같이 병행해 주기 때문에 태권도를 수련하면 머리 IQ가 높아진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가장 기본은 모둠서기의 차례입니다. 박을 모은다 해서 엄지발가락을 모으는 게 모둠서기. 모둠서기. 예, 손은 주먹은 가볍게 져서 양쪽 허벅지에 붙이는데 보통 재봉선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기 발로 한 넓이만큼 나란히 서기. 나란히 서기. 그 다음에 두 발 넓이만큼이 주춤서기. 주춤서기. 그 다음에 자기 발로 하나, 둘, 셋만큼 앞서기. 앞서기. 예, 한 번 더 나가서 구부리는 자세가 앞구비 자세. 앞구비 서기. 예, 발을 틀으면 뒷구비 서기. 쭉 돌면서 당겨오면 범서기. 한쪽 다리로 서는 게 학다리 서기. 학다리 서기. 아, 뒤로 딱 하면 뒷꼬아 서기. 뒷꼬아 서기. 그래서 서기 동작은 여기에서 응용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둠서기, 나란히 서기, 주춤서기, 앞서기, 앞굽혀서기, 뒷굽혀서기, 범서기, 학다리서기, 뒷꼬아서기. 바로 여기서 준비는 모둠서기에서 나란히서기로 넓히면서 명치에서부터 단전까지 쭉 내려서 호흡조절, 다음 동작 대비 정신통일을 하는 게 준비서기다. 준비서기에서 자기 어깨선을 벗어나지 않는 만큼 발을 한 발 넓이만큼 벌리면서 양쪽 장볼뼈에 갖다가 손목을 대주면서 주춤서기를 해줍니다. 예, 주춤서기를 뺀 기압. 그래서 주춤서기. 그 다음에 그대로 지를 때는 손을 살짝 내밀었다 쭉 질러줍니다. 몸통 질기. 몸통은 명치 높이를 질러줍니다.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아래 질기는 단전입니다. 배꼽 밑에 5cm 단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얼굴 지르기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인중급소를 질러줍니다. 둘, 셋, 넷. 다음은 그대로 내려앉기입니다. 어깨의 견봉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허벅지 위에서 주먹이, 세운 주먹이 두 개만큼 위에 내려먹는 동작입니다. 내려앉기. 내려앉기.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당기면서 몸통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몸통 막기. 몸통 막기. 네, 어깨선에서 등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장골릉에서부터 올려서 이마 앞선에 세운 주먹이 하나만큼 들어가면 올려 막기. 둘, 셋, 넷. 반대쪽 장골릉에서부터 어깨선 높이까지 바깥 막기.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그대로 거들어 손날 몸통 막기입니다. 손날. 거들어 손날 몸통 막기.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그대로 손날, 거들어 손날 내려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보고 해서 쉬어. 기본 동작 중에 간단하게 아래 몸통, 얼굴, 몸 바깥 막기, 손날 거들어 막기까지 해봤습니다.
잘 배우셨나요?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 동작. 네, 이번에는 발차기. 발차기. 네, 발차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서기에서 준비 동작, 준비 서기를 한 다음에 준비. 보통 오른발을 뒤로 끌어서 살짝 건 상태가 발차기 준비 서기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둥서기에서 준비, 발차기 준비.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앞차기입니다. 앞차기 하나, 둘, 힘 받고 앞차기 하나, 둘, 힘 받고 돌려차기입니다. 돌려차기 하나, 둘, 힘 받고 돌려차기 하나, 둘, 숨 막고 그대로 발바닥으로 내려를 차는 동작, 내려차기입니다. 내려차기 하나, 둘, 숨 막고 내려차기 하나, 둘, 숨 막고 상태에서 옆으로 발날이나 기축으로 옆으로 차는 동작을 옆차기라고 합니다. 옆차기 하나, 둘, 품 받고 옆차기 하나, 둘, 품 받고 다음은 뒤로 돌면서 차는 동작이 뒤차기입니다. 뒤차기 하나, 둘, 품 받고 반대 발입니다. 하나, 둘, 바로 뒤돌려차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발차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아, 잠깐 들어봤는데도 와,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운동은 꾸준히 해야 이게 건강해지고, 네, 운동 실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장님한테 태권도 동작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을 또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독자분과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미치면 그것이 내가 생활하는데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또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무꾼이 와서 태권도라는 것을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이 태권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건강하고 직결되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걱정되는데 면역력을 높이면 건강이 좋아지고 코로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손발 깨끗이 씻어서 청결에 유의하셔서 코로나19 이겨내는 우리 대한민국 그 태권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나 더 나무꾼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시켜서 봐야겠게 구독자를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꽉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뿐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와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